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입니다. 이게 닥터 유가 흔히 듣는 말이거든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온 엄마들한테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아이가 어리다는 그 어리다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리다는 걸까요? 그 어리다의 기준이 뭘까요? 뭐 초등학교 4학년일까요? 아니면 중학생일까요? 언제 되면은 아이가 어리다고 하지 않을까요? 뭐 그게 고등학생일까요? 대학생일까요? 아, 90세 할아버지가 70세 노인한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어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직 어리다의 그 아직 어리다는 어른인 나보다 네. 네가 내 아이는 네가 어리다. 이 진짜 뜻은 그건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나이 차가 없어질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어려서의 그 아직 어려서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한은 항상 아직 어려서가 있다는 거죠. 이 아직 어려서가 엄마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사춘기거든요. 네. 계속 내가 내 아이한테 어려서 하는데 얘가 나한테 반항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려서란 말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 말을 애들이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거의 이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아직도 엄마가 아이한테 아직 어려서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항하는 아이들보다는 엄마한테 순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그게 아직 어려서입니다. 네, 과거랑 달라진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이제 아직 어려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심리 행동학적으로 보면은요. 사춘기 유예라고 합니다. Adolescent Moratorium.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사춘기 때, 청소년 때가 되면은 이제 반항도 하고 세상이 뭔지도 알고 내가 왜 태어났나, 뭐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이제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잖아요. 근데 이 사춘기가 연기가 되는 거죠. 네, 언제로 연기가 돼요? 네, 이게 대학생 때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이제 그런 다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물론 고민 안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지, 내가 이 직업을 맞게 택했는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이 세상은 뭔지, 네,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이만큼 유예가 된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내가 아이가 어려서 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성장이죠. 이것은 그냥 나이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성징이 나타나고 이제 성이 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자기 정체성과 능력을 성장시키는 사회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능력. 능력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능력에는 학습 능력, 기본 생활 능력, 관계 능력, 협동 능력, 그리고 선택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기본 생활 능력이라는 것은 뭐 먹고 자고 배설하고 정리하고 이게 이제 기본 생활이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가 스스로 하는 능력이죠. 이게 이제 기본 생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숙해지는 것 이게 이제 사회적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뭐만 성장하냐면은 학습 능력만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능력들은 전부 다 성장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성장이 늦어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직 어려서라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는 뭐예요?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대신 해줘야죠.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갓난아기일 때는요. 뭐 당연하죠. 네, 아기는 24시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네, 뭐 아기가 깨면은 나도 깨야 되고 엄마가 갓난아기가 계속 뭐 잘 있는지 잘 자는지를 갖다 감시를 해줘야 되죠. 이게 이제 갓난아기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커가는데도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아이가 어디 있는지 24시간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다 아기가 깐나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도 가고 나중에 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그걸 꿰뚫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돌보기 시작하죠. 네. 이것을 이러한 엄마의 늘 하던 돌봄, 육아를 갖다가 지속시키는 것에 엄마의 마음을 정당하는 게 바로 아직 어려서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아직 어려서가 한국식 교육의 사실을 주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개입이, 부모의 개입을 갖다가 가장 크게 하는 거죠. 네. 이걸 뭐, 꼭 비교를 하면은 타이거 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개입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거의 엄마의 희생이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언론에서도요. 네, 누가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아이가 커서 성공하잖아요. 뭐 김연아라든지 뭐 우리 올림픽 가서 누가 메달을 땄다든지 하면은요, 반드시 본인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 희생한 엄마를 반드시 인터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모든 엄마들이 그게 이제 꿈이죠. 하, 내 아이를 갖다가 얼마나 잘 나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 지구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더 희생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뭐가 감춰져 있느냐? 그렇게 잘 나가는 아이 한두 명에, 네, 병들고 망가지는 아이가 뭐 10명, 100명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얘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엄마는, 내가 희생이 모자라서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가 애를 어려다고 해서,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막아서 그런 건데, 내가 희생을 덜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대부분이 이런 아이가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쉬쉬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아직 어려서가 이 사회적 성장을 늦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편안이죠. 편안하죠.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은 자기가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학습은 뭐 공부는 그렇다고 쳐도 다른 능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내가 협동 능력, 관계 능력, 뭐 선택 능력 이런 것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아이들은 병들게 되는 거죠. 고통받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직 어려서가 계속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엄마의 이유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많은 엄마들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가 아니고 내 아이인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네, 내 모든 것이 내 목적 자체는 내 아이를 통해서 실현이 돼야 돼요. 네, 이럴 때 아직 어려서가 또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내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할 게 없어지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에 내적 입장이 뭐냐면은 너는 아직 어려서 너는 아직 어려야 내가 뭘 할 수 있잖아. 내가 돌봐줄 수 있고 내가 개입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감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요, 아이를 나한테 의존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아이가 나를 의존하는 것을 내가 다시 의존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공의존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의존하고 엄마는 다시 그런 아이한테 있어야만 되니까 의존하게 되고 이걸 공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가 아직 어려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되 스스로 서게. 네,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아이가 갓난아기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또는 뭐 3살이 됐든 초등학교 3학년이 됐든 4학년이 됐든 그냥 내가 난 아기긴 맞지만은 그냥 이제는 나하고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네, 어려서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기인 건 맞고 아이인 건 맞지만은 어려서라는 말은 아예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네, 그래서
대신해 주지 말고요. 만약에 자꾸 대신해 주면은요, 아이의 선택 능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제시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거부하느냐. 이런 능력밖에 없게 돼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걸 내가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걸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시해 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는요, 당연히 성인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를 않아요. 예, 그렇다고 내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점점 더 늦게 길러지는 거죠. 선택을 주는 것,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런 선택을,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것, 그거는 아이의 몫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줄 때 하나만 주면은 그게 선택이 아니에요. 대개는 엄마가 이걸 원하는구나, 엄마가 원하는 선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두 개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A, 예를 들면 축구가 있어. 너 축구할래? B. 아니면은 영어 공부할래? C. 둘 다 안 할래. 네, 이렇게 세 개를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기회 제공은 부모가, 엄마가. 선택은 본인이. 그것이 아무리 어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아기한테 자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선택 능력이 늘어나고, 아,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또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기본 생활 능력이 늘어나고, 또 남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좀 뭐 왕따를 당하던 뭐 좀 싸우던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 능력을 길러가는 거죠. 사랑하되 스스로 서게의 방법을 들으면은 다들 이게 방치가 아니냐, 아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언제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닥터이한테. 네, 그래서 이건 방치가 아니다. 제가 아마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방치가 아니고 방목입니다. 네, 방목은요 울타리 쳐줍니다. 네, 늑대가 잡아먹으러 오면은 네, 막아주죠. 낭토리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방치는 늑대가 와도 먹히게 하고 절벽에 떨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방치고요. 방목은 그거는 보호를 해줍니다. 단지 그 안에서는 뛰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신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땅에다 대고 땅에 대도 맴매하지 않습니다. 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다치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죠. 네. 이럴수록 강해지고 튼튼하게 키워지고 건강하게 큽니다. 그리고요. 시크릿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할수록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아직 어려서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뭐 초등학생부터 이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은요 아이들은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